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노동절 관계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상황인데요. 독일 2.0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FOMC에서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한 이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10일날 ECB 유럽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발표가 아마 될 텐데요. 저금리 발표가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2%대로 강하게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휴장했습니다만 선물시장은 계속 열었거든요. 지금 0.95% 다우존스 선물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0.13%로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끌어당겼죠. 그리고 나스닥도 우리나라 시장 개장 중에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고 추가 상승 진행 중이니까 별 무리 없다. 오늘도 우리나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7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된 상황인데요. 아시아권도 비교적 전일은 약세였는데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신고가,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0일 다시 돌파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예상되니까 일단 갭 상승 출발 하겠죠. 그렇다면 갭 상승했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적절히 그냥 스무스하게 상승한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선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6월 만기일 이후로 4만 7천 계약입니다. 계속 상승, 그러니까 매수를 확대해 나가죠. 만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확 빠질 건데 외국인이 돈 잃으려고 상방에다가 베팅할까요? NO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상승에 대한 부분 닥터K에게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현물은 매도하고요 선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에 굳이 큰 폭으로 하락을 시킬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콩순이님, 써니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은 외국인이 콜옵션도 80억 매수하는 거 봤습니다. 최근에 콜옵션의 매수도 눈에 띄게 보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 잡았던 것 환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신규 매수도 조금 잡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인데 만기 손익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외국인 누적 이렇게 딱 누르시면 외국인은 상방향입니다. 개인은 약간 하방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방향으로 붙잡고 있는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적당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계속 저의 시장을 보는 뷰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그린 뉴딜이라든지 진단키 때 오늘 또 수젠택이가 또 상한가 베팅 나오는데요. 전일도 상한가 나왔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원숭이 치료를 해보니까 24시간 안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소식, 그리고 트룩시마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까? 그쪽에 권고, 재택 권고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오래간만에 강세 보였던 전일이었는데 이거 뭐 효과가 또 시원찮네요. 자, 셀트리온은
60일 반드시 강하게 뛰어넘는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추세 복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브라이즌 통신사 8조 규모로 공급 계약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1.6%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5G 섹터 여전히 강세고요. 전일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조금 약세였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언택트 약간 약세 흐름 보인 전일이었습니다. 자, 하루 쉬었으니 오늘 만약에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인다면 오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볼게요.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종목군들 중에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은 따라가시면 부담돼요. 잘못하면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욕심을 딱 버리시고 바닥권에서 좀 터나는 종목군들 내지는 기존의 주도주였는데 조금 조정받고 멈춰있는 종목군들 지금 기존의 언택트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려 들어야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꼭대기에서 따라잡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잘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자, 전일 닥터K가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성창오토텍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죠. 닥터K는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끊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푹 빠지네요. 그죠? 두 번 먹었거든요. 5% 먹고 여기서 8% 9% 먹고 그럼 됐죠. 그죠? 자, 앞전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좀 올라간다 싶으면 윗꼬리 달면서 매물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첫 번째 매수하면서 목표치가 8,800원이다 말씀드렸고 그 인근까지 가서 밀립니다. 그죠? 퍼펙트 시장 시작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 그냥 가볍게 조금 수익 내고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종목을 좀 압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대신 넣었거든요. 더 올라가잖아. 그죠? No problem. 강한 종목에 붙어야 돼요.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부품주 현대차 가면 현대모비스 같이 가거든요. 일단 상승 출발합니다. 시장 0.77% 코스피 상승, 코스닥 0.66% 상승 출발했습니다. 와우, KMW 죽이네. 자, 하이닉스 어저께 추가 매수 했거든요. 하이닉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자, LG화학이 21일 조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빨리 반등해야 됩니다. 자, 카카오 반등 나옵니다. 어저께 추가 매수 20일 인근이니까 그죠? 어디? 이격 많은 거 말고 20일 인근 매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KMW는 가지고 계신 분 아니고는 매수 못해요. 그죠? 분할로는 뭐 어떨까 몰라도요. 그죠? 조정을 받는 듯하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와우, 신고가. 자, 일단 포트폴리오 빨갛습니다. 자, 셀트리온. 야, 어저께 그거 한번 오르고 1.3% 빠집니까? 왜? 60일에 받쳐 있습니다. 저항에.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양호하긴 합니다만 만기일 지나서 중요합니다. 만기일 지나서 목요일 이후가 중요해요. 외국인이 현재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자, 그거
흔들릴 때 손실보기 싫어서 만약에 억지로 좀 상방으로 당겼다면 만기일 지나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머릿속에 좀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미국이 양호하게 가면 조금 내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포트폴리오 다 양호죠. 자, 진단 키트는 비교적 뭐 양호한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같이 올라가진 않네요. 수젠테기가 막 상한가 가고 하면 옆에 종목들도 같이 들쑥들쑥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으로는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소차 섹터 뭐 비교적 양호. 자, 그린유들이 정책 수혜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막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죠? 오늘은 제약바이오 조금 약세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하네요.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추가 상승. 자, 자동차도 양호. 나머지 동그라미 칠 필요 없겠네요. 다 비슷비슷하게 양호. 셀트린 삼행제 약세. 참. 한번 올랐으면 그죠? 좀더 가면 되는데 그죠? 자, 없어요. 없는데 제가 셀트리온을 몇 년째 방송을 하면서 봐온 결과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5G, 그리고 핸드폰 부품, 강세, 언택트도 비교적 양호. 자, 수소차, 그린뉴딜, 강세.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다 쳐버리면요, 그죠? 우리 팀원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꽁이 현대모비스 매수 전일 퍼펙트. 어디 인근? 어디 인근? 20일 인근에 사면 된다 이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20일 인근에 사니까 2%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2%, 그죠?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들. 막 상한가 가는 거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2% 양해 안 차십니까? 5%, 10%, 7%, 2% 그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자본금은 늘어나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한번 보여드릴까? 앞전에 5% 먹고 잽싸게 끊어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다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로딩이 빨리 안 되는가 몰라요. 한번딱 눌렀는데 뭐가 엉켜 있나? 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전일도 뭐 성창 오토텍 자, 9% 6% 스튜디오 드래곤 1% 먹고 그냥 나왔어요. 이거 대신에 현대모비스로 갈아탔습니다. 그죠? 성창 오토텍. 여기 밑에 또 있거든요. 성창 오토텍. 그죠? KMW. 성창 오토텍 4% 있죠? 4%, 5% 챙겨 먹고 또 들어가가지고 8%, 9% 먹어내면 되는 겁니다. 15%입니다. 그러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가만 들고 있었으면 그냥 그죠? 그 수익 아닙니까?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눌릴 때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가 가능하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LG화 하기 시원찮아 확실히. 아, 참. 자, 20일 이탈하는 모습 어저께 비중을 좀 줄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밑으로 좀 처집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고요. 어저께 추가 매수 성공. 자, 진단 키트는 수젠테기가 11% 상승했는데 나머지는 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일단 상승 출발. 자, LG화학이 빨리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그냥 여유 있게 마음 먹어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뭐 얼마 심하게 빠진 거 아닌데 한 3%? 2%? 이 정도 손실인데 중요 라인이 이탈하니까 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0일, 20일, 60일 이탈하고 나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헤딩하잖아요. 그죠?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된다? 밑으로 쳐지면 나중에 올라오면 헤딩한다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쳐지면 안 됩니다. LG화학. 그러나 뭐 LG화학이 그죠? 2차전지 뭐 세계 점유율이 25%인데 그건 좋은데요. 그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신고가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받고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내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오른 언택트 내지는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짧게 82,000원까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능. 막 4,000원 상승하는 거죠. 뭐 5, 6% 먹는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 NH는 한국사이버결제. 20일 딱 걸쳐놓은 상황이고요. 수젠테기가 저기 하늘 위로 가 있습니다. 같이 좀 가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걱정 없이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위에 있습니다.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상승이 무색하리만큼 바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2차전지에는 LG화학이 유독 좀 약합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그린 뉴딜도 두산 퓨어셀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오늘 휴대폰 부품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분들로 주십시오. 자, 카페 링크 아까 여기 링크 별표 있는데 따라가시면요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 안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 그리고 후원자 가입으로 닥터K 방송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게 미네. 저 잘못하면 여기까지 밀리겠다, 이거. 자, 미국 시장 선물 조금 밀리니까 우리도 갭 상승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일단 138억 매수, 외국인은 593억 매도, 코스닥 외국인 335억 매도입니다. 오늘 선물도 1600개 매도입니다.
자, 2차전지 약세 흐름입니다. 약세 흐름. 자,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요, 옵션이 다 망가지거든요. 풋옵션은 그대로 박살. 그러면 많이 올랐던 콜옵션도 내려오면 먹은 거다 토해내거든요. 그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옵션은요, 왔다 갔다 하면 매도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 선물이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쉬로요. 뭐 씩씩하게 꼽혀 있네. 아침부터 할일 더럽게 없는 모양이다. 쉬로 뭐안 쳐들어오면 되지. 뭐하러 들어와가지고 쉬로에 들어오는데. 왜? 셀트리온 별로 안 좋다 이야기해서? 아이, 찌질하긴. 잘 올라갑니까? 한달 전부터 지지부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올라갔냐고. 그런 거 참고로 하면 도움 되지. 다 팔아라 그랬습니까? 놓으라 그랬습니다. 줄였다가 밑에 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게 훨씬 잘하는 거라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경계의 발언을 하면요, 시로에 맞고 핍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실 분 참고를 하십시오. 절대 팔지 마. 끝내줘. 끝까지 들고 가. 그게 나은 건지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권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LG화학 또 빠지네. 자, 시총 상위 종목인데 갭 상승했다 그대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시그널 나가는데 아침 바빠서 그런지 못 보고 계시네. 아유, 참.
자, 삼성전자가 2% 인근으로 추가 상승하고요. 하이닉스도 0.5% 상승. 삼성전기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야, 어느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 야. 그죠? 현대차는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차익 실현 물량 넣을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LG화학도 그렇고요. 20일 무너지면 비중 좀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대신에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 거 별로 없거든요. 털어냈거든요. 자, 갭 상승 이후에 밑으로 내려 꽂더니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LG화학 20일 이탈하니까 아까 AC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밑에 처집니다. 처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만.
왜 A씨 했는가면요. 어저께 일부 축소하려다가 한 장만 딱더 보자 해서 너무 왔는데, 어저께 축소 일부 했으면 2% 더안 두드려 맞는 건데, 그죠? 그래서 A씨 한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꽁이,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왜 타이트하게 던져버린 줄 알아? NC 소프트에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어? 요 꽁이, NC 소프트에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지 아무리, 대장이라 하더라도 20일 무너지면 이거 줄여야 되거든. 근데 좀 버틴겼어, 사실. 나 자아 비판을 하자면. 그리고 후회 많이 했다? 그지? 다행히 뭐 본전 임금까지도 왔었고 조금 더 플러스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입꾹 다물고 있으면 뭐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닥터K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죠? 아,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조금 버틴겼거든. 왜냐하면 워낙 잘 왔잖아. 그래, 리바운드 넣으면 끊을라 했는데 리바운드가 안 나와. 한참 있다 나와. 그죠? 그래서 LG와 끊어버립니다. 많이 먹었어요, LG와.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20일 무너지죠? 반등? 바로 나오면 다행인데, 밑으로 더 처지면, 여기 앞전에도 처지는데, 지금 못 처지라고? 지금 앞전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신고가 인근에서 지금 매물 부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하다가 더 뚫어 맞습니다. 손절입니다. 손절이라고. 그럼 몇 프로 안 돼요? 꽁이 이렇게 한게 잘한 거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그 위에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야 돼. 거기에다가 이 2차전지 섹터 오늘 버는 거 봤거든요. 오늘 텄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빨리.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까봐. 그죠? 말하는 게 독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채야 말이지. 알아채야. 화면 바뀌고 하면 알아채기도 하겠지만, 그건 눈치 빠른 분의 하나인 거고, 가지고 있는데 밑으로 빠지는 거 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여기 무너지면, 60일 무너지면 던져라는 게 의견이 뭐 잘못된 의견입니까? 그죠?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와도 다시 튕겨 내려와요. 이거 20일 깼기 때문에 올라가도 20일 인근에 가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나중에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냥 던지고 나옵니다. 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언택트 2차전지 이런 쪽에 매수세가 잘안 들어와요 지금. 그쪽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느껴지고요. 자, 그린 뉴딜도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은 휴대폰 부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5G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세입니다. 바이오는 비교적 약세. 자, 하이닉스 아침에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어요. LG화학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아, 카카오도 처진다, 이거. 권통룡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60일 빨리 넘어서야 된다는데 헤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다시 양호하게 가려면요, 셀트리온 60일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시연 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약세 흐름입니다. 약세 흐름. 매도 시그널 두개 날렸습니다. 매도 시그널 두개 날렸어요. 전량 매도 시그널 두개 날렸습니다.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말씀드렸고, 야, 어저께, 그죠? 셀제도 8.8% 가다 오늘 4% 토해내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그죠? 어저께 한 3. 몇 프로 갔습니까? 3.7% 갔는데 2% 토해내죠. 안 좋은 겁니다. 셀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매수합니다. 해칭 해놔야 돼, 해칭. 해칭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주도주들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지수 플러스권이긴 한데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입니다. 자, 하이닉스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일단 양호하게 잘 가고요. LG화학 20일 깨졌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모은 거좀 토해내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0% 먹었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플러스 난걸못 챙기고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은 어저께 88,000원, 아, 8,800원에 매도 이후에 쭉 빠지죠. 잘 했고요. KMW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유물인데, 운봉 크게 밀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줄이십시오. 시장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코스닥도 막 무너져요. 자, 그린 뉴딜 쫓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막 전환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동안 올라간 거 없거든. 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매수 의견 드렸어요. 아침에. 자, 82,000원. 공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럼 한5% 먹을 수 있어요. 유료방에는 어저께 매수 의견들이 오늘 또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이 판단 하나가, 이런 판단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회비값 한다 전 생각합니다. 자, 현금 가지고 있으면요, 기회 옵니다. 기회 와요. 하이닉스 들어간 거 올라가고, 현대모비스 아침에 매수했거든요. 뭐 이거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 토해낸 거또 만회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 보이고, 그동안에 조금 먼저 조정받았던 삼성 전기도 강하게, 오늘 전기전자가 강세 보이죠. 자동차 그만 하고요. 조선주도 뭐 그만 합니다. 자, 오늘 엔터테인먼트가 강세 보이고요. 아무래도 뭐 빅히트 상장 이슈가 좀 있죠. 휴대폰 부품. 자, 5G는 전일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익 시연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린 뉴딜,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그동안에 강세 좀 보였던 섹터 크게 흔들립니다.
자, 인버스를 보게 되면 일단 이중 바닥 형성이 가능한 이거는 그거하고 별로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거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고점 부위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한다 해도 전고점을 돌파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일단은 의문스러워요. 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 날 있고요. 해칭을 조금 해 들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관이 다행히 오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이 지금 현재 하방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미국의 선물 일봉인데요. 자, 큰 폭으로 이틀 동안 빠지다가 끌어당기는 시도까지는 지금 나왔습니다. 나스닥 선물은요, 크게 밀렸다가 20일에 저항권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면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나스닥은 이제 본격적인 조정 가능한 권역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나스닥에서 이제 다우존스 쪽으로 조금 매수세 이전되지 않을까? 왜? 나스닥의 주도주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미국이 출렁하면서 크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자제하시고요. 인버스로 약간 해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가 지금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톤 이어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올라가는 부분 있죠? 0.74 올라간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보면 올라간 거 별로 없잖아. 지금 현재 업종 대표주 중에 보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수가 0.74 오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원찮아요. 나머지 시원찮습니다. 고점에 있는 테마주 성향의 종목들,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점에 따라가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진단 키트도 같이 안 움직여, 지금. 같이 안 움직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1,400억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이 700억 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 부분, 기관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많이 치중돼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하고 기존의 주도주들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